떡볶이에도 먹기 직전 스트링치즈를 넣어 볶으면 쫀득쫀득 군침이 도는 치즈 떡볶이. 어렵기만 했던 치즈 요리, 각별한 조리법으로 다시 태어나기 시원하게 성공! 유럽 전통 치즈의 영양과 우리 입맛에 맞는 조리법이 뭉쳤다. 맛도 챙기고 영양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치즈 요리법. 그 못다한 이야기가 지금 공개됩니다. 눈과 입을 즐겁게 만들어줄 치즈로 만든 건강밥상이 여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 여기 그 건강밥상을 보니까요. 치즈가 분명히 서양에서 건너온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이 위에 올라온 치즈들이 우리나라 토종 음식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저 어린이 치즈로 만든 음식 맞죠? 샐러드. 아. 양상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영양부추, 부추, 뭐 제철 채소 내가 좋아하는 대로 다 넣으신 다음에 드레싱을 좀 톡톡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간장하고 그다음에 참깨하고 파인애플하고 식초로하고 설탕을 좀 넣어가지고 믹서에 갈아요. 그래서 이제 드레싱이 대개가 이제 그 서양 사람의 입맛에 맞춰 있는데 깨가 그 참깨가 들어가서 우리 입맛에 아주 맞아요. 그래서 맛있게 드시기도 좋고요. 그래요. 네, 우리 또 맛을 봐야죠. 백문이 불여일식이죠. 예. 자, 저희가 참 얼른 상상을 못했었는데 특히 어린이 치즈는 대구에서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집에 그 와인을 드시고 싶은데 완주가 마땅히 없다 할 적에 냄비에다가 치즈 우유를 넣고 끓이셔가지고요. 네. 거기다 이제 식초를 넣고 드시면 만들면 간단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방 이렇게 태어났다 그래서 어린이 치즈예요. 베이비 치즈. 이 소스 맛이 정말 예술이네요. 간장도 들어가요. 네, 치즈가 사실은 좀 냄새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 어린이 치즈, 정말 베이비 치즈라고 해서 저는 어린 애들만 먹는 치즈인 줄 알았더니 금방 만들었다고 해서 그렇군요. 맛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부께서 말씀하신 젊은 치즈인 거예요, 그죠? 아니, 아기 치즈. 아기 치즈. 아기 젊은도 치즈. 아니에요, 아기 치즈. 아가 치즈. 예. 근데 이 95도를 꼭 맞추셔야 하나요? 예, 95도 밑으로 되면은 식초를 넣어도 응고가 안 돼요. 높아지면요? 높으면 넘쳐버리죠. 그래서 거의 한 95도 이렇게 보글보글보글 끓으려고 그럴 적에 우유 1리터당 그 어른들 밥수저 하나 정도의 식초를 넣고 가만 두셔야 돼. 그걸 또 막 지면은 치즈가 안 생겨버려요. 가만 두셔야 돼. 불을 켠 상태에서요? 불을 끄시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가만 두시면은 지가 이렇게 뭉치면서 노란 유청이 생겨요. 근데 되게 이제 어머니들이 어디서 실수를 많이 하시냐면은 95도까지는 마치시는데 식초를 넣고서는 휘저으셔서 이러시면은 그냥 치즈가 안 만들어지고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새 생명 그 탄생하는 게 사람만큼이야 치즈도 어려워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음식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음식. 여기에 치즈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 이게 뭐 같이 보이세요? 요거. 빈대떡에, 전병에다가. 메밀전 같기도 하고요. 김치를 썰어 넣으셨나요? 예. 메밀전은 메밀전인데요. 이 메밀, 메밀을 만들, 반죽을 할 적에 우유 3kg에다가 메밀가루가 1kg가 들어가요. 전날 그 우유를 넣어서 반죽을 해갖고 냉장고에 두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를 만들 쪽에도 이 안에 모짜렐라 치즈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김치가 들어갔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입맛이 매운맛에 길들여주신 분들이 치즈 잘 못 드시잖아요. 이게 닉닉해서도 싫고 심심해서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김치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밀에다가 우유를 넣어가지고 부드럽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만들면은 한 3일 있다 드셔도 굳지를 않고 맛이 아주 부드러워요. 그래요? 또 이거 우리가. 그럼요. 그리고 요번에는 재료들도 이렇게 직접 다 가지고 나오셨어요. 아, 그래서 요거는 좀 매운맛이 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범수 씨도 한번 맛을 보시겠어요? 일단 저는 직접 지금 만드는 요 빙떡을 한번 저는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주시죠. 글쎄요. 뭐 어떤 채소를 좋아하시는데요? 아, 저는 뭐 없어서 못 먹죠. 뭐 다 좋아합니다. 예. 골고루 어떤 거 넣으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영양부추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노란 파프리카, 빨간색. 그러니까 다섯 가지 색깔이 들어가면 좋아. 요거는 이제 표고버섯이고요. 요거는 이제 미나리. 그다음에
이제 이 스트링 치즈. 치즈. 이거를 넣어가지고. 닭고기 같이 생겼어요. 그러게요. 예, 이게 그 결결이 찢어져가지고요. 닭고기 같은 맛도 나면서 아주 그 부드럽습니다, 맛이. 어휴. 어휴, 죄송합니다. 특별한, 맛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야, 이거 굉장히 토속적이면서도 맛있네요. 치즈라는 예. 느낌이 안 들죠. 이 치즈가요. 네네. 네, 모자란 게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채소. 우선 이런 채소에 들어있는 섬유소가 없어요. 네. 그래서 변비를 조금 유발할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채소에 들어있는 나머지 영양소가 조금 모자랍니다. 싸서 먹으면. 아주 골고루 영양소를 잘 먹을 수 있고 궁합이 딱 맞는 음식 같아요. 그리고 다섯 가지 색깔이 들어가가지고요. 네. 고기도 참 이쁘고. 이쁘기도 하고 영양적인 맛도 그렇죠. 좋고요.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또 요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케이크 같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같은데요. 네. 저것도 치즈를 이용해서 만든 거죠, 물론. 예, 그 크박 치즈라고 유럽 스타일의 그 크림치즈가 있거든요. 네. 이것은 지방을 넣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유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철 채소인 그 단호박, 그리고 단호박이 그 베타캐로틴이 많잖아요. 네. 그 단호박을 얇게 썰어서 으깨고, 그 다음에 그 크박에다가 설탕을 넣어갖고 잘 저어서, 네. 밀가루는 약간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크박 크림치즈의 한 3분의 1 정도만 밀가루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호박하고 제일 중요한 게 크림치즈하고 밀가루인데, 어느 정도 비율로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는 이 크박이 3이라고 치시면 예, 되고요. 예. 그다음에 호박은 한 1 정도. 1 정도. 그다음 밀가루는 한 1.5 정도. 네, 그 정도로 이렇게 비율로 해가지고 예. 이걸 잘 이렇게 젖어요. 그다음 예. 약간의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가지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오븐에 굽는 게 아니고 찜통에다 쪘어요. 그러면 정말 영양소 파괴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렇죠. 예, 어느 정도를 쪄내야 돼요, 시간은? 한 15분 정도. 그 맛을 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또 하나. 예. 크림치즈를 이용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크박치즈. 일단 맛은 어떠세요? 너무 맛있지 않아요? 우리 주부님들 다 그냥 드셔보시게 드리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잘 표현을 해서 그 맛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정말. 맛있다라는 말씀밖에 굉장히 아주 그냥 그 포근한 느낌이 입안에 감돌고요. 아주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네요. 소박하고 어머니의 정성이죠. 맞아요. 이 맛이. 약간 찰지면서도 떡 같지는 않고요. 그 속에 부드러운 그 빵의 맛이, 카스테라의 맛도 느껴지고요. 고소한 치즈 향도 느껴지고. 일품이네요. 치즈 참 좋은 음식이라는 거 오늘 새삼 또 한번 느꼈습니다. 어떤 분들이 드시면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치즈에는 단백질, 지방이 아주 풍부하죠. 그래서 이 치즈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미노산, 지방산, 비타민, 또 우유 칼슘. 그래서 아주 너무 영양 덩어리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성장기 어린이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노인분들. 그중에서도 특히 네. 임산부한테 아주 대단히 좋은 식품입니다. 또 한 분 계시는데요. 예, 어떤 분이요? 여기 살신랑은. 그렇죠. 가임기의 남녀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